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를 맞은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덩달아 소비자도 소비를 줄이면서 다시 생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분기에서 반등하긴 했지만 이 기간 쏟아진 정부 재정과 비교하면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여도를 빼면 민간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았습니다. 업계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힌 미래에셋데오도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에 성공해 인수를 둘러싼 열기가 한층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떤지, 또 인수 후보자들이 아시아나를 품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불매운동 바람이 벌써 두 달째 쉼없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정점은 여행이었는데 실제 지난달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간 여행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간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이 바꾼 것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소비자 물가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떤지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와인 한 병이 4,900원. 물티슈는 1,000원이 채 안 되는 700원입니다. 처음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대형마트들은 이처럼 초저가 전략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와 함께 소비도 주춤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0%대를 기록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 처음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산정 비중이 높은 석유류 가격이 6.6%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침체와 맞물린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가 8개월 연속 0%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농수산물과 유류세 등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도 0.9%밖에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산물이나 석유류에서 하락 품목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지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정의되는 디플레이션과는 좀 다르다고 판단되고. 정부는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0%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당초 1.1%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면서 올해 목표였던 2.2% 성장이 힘들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삼성전자. 1년 전과 비교해 수익성이 80% 줄어든 SK하이닉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반도체 기업만 부진한 게 아닙니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574개사의 순이익은 37조 4,800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43%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 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1.1%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서 뒷걸음질 친 것인데 수출 부진 등 6월 경제 지표가 반영되면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속보지출에 시 이용하지 못했던 각종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한 결과 설비 투자가 상향 수정된 반면 정부 소비와 총 수출은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2분기 1% 성장률 가운데 정부의 기여분은 1.2%포인트인 반면 민간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성장률을 낮춘 요인이었습니다. 민간 소비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는 계속해서 어려웠고 그래서 수출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 안 좋지, 투자 안 좋지, 수출 안 좋지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바퀴가 네 개 바퀴 중에서 3개가 지금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1분기 기저효과가 깔린 2분기 성장률이 당초 1.1%에서 1%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올 목표인 2.2%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가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부인하는 정부 쪽 논리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정부는 성장률 저하로 소비가 침체돼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해와 달리 기상 상황이 좀 양호해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예. 또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현상 때문인 것이지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나 국제 효과처럼 뭐 경기와 상관없는 지표들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으로 보이는데 네. 반대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는 쪽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단순한 저물가 이렇게 통칭하기 좀 어렵고요. 예. 경기 침체와 맞물린 지속적인 물가 상승 둔화를 의미하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경기 최근 계속 좋지 않고 예. 또 정부 설명과 달리 저물가도 0%대에 이어서 이 마이너스까지 기록할 정도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물가가 과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좀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 그중 하나가 이 근원 물가라는 겁니다. 예. 근원 물가는 변동폭이 좀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표로 이 전체적인 물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지금 보시는 것처럼 0.8%를 기록해서 6개월째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장기화된 저물가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표인데요. 이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저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4분기 이후에 3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말한 대로 좀 물가 수준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부 말대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면야 참 다행이기는 그쵸. 한데 만약에 이 부정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의 이야기가 현실화가 돼서 디플레이션이 진짜로 찾아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디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이제 측정이 되고 감지가 된다면 예.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물가가 떨어질 건데 지금 내가 사면 손해다. 그래서 지갑을 닫게 되고요. 예. 또 상인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을 더 내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예. 또 기업 같은 경우도 소비 위축으로 이윤이 줄어들면서 이 투자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럼 물가가 다시 떨어지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처럼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부랴부랴 경기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어려움에 빠진 여행업계와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융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가 여행업계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 환율 상승, 홍콩 대규모 집회 등 외부 악재가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여행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실제 추석 연휴가 있어 이른바 대박 시즌임에도 일본 여행 예약 건수도 지난해 추석 연휴 때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조 6천억 규모에 달하는 10여 개의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여행업계,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수출 및 내수 활성화 등 이미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중소기업 융자를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여행업계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 고효율 공기청정기, 제습기, 텔레비전 등을 구입하면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금의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기금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모바일 발급을 시행하고 규모도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제로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2020년도분 투자를 올 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 위기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이미 현금을 쌓아둔 곳도 여럿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추가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내년 초로 미뤘습니다. 당초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자 연기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일단 갖고 있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최악이죠. 이런 것들이 기업인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겠어요.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관망하고 좀 수동적으로 방어하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실제로 기업들은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상장사의 현금 보유액은 1년 전보다 13% 이상 늘어난 120조 원에 달합니다. 현대차 그룹도 지난해보다 6% 넘게 증가한 45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현금 보유액만 해도 240조 원이 넘습니다. 위기감은 노사 대결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이 분규 없이 타결됐습니다. 아직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단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경제 여건의 엄중함을 생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노총을 찾아간 것도 대내외 위기 속에 노동계의 협조를 반드시 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은 아시아나 항공 매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매각의 예비 입찰 마감일이었는데요. 막판에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 면면이 어떤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의 판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애경그룹, 사모펀드 KCGI, 그리고 막판에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한 가운데 예비 입찰이 오늘 오후 2시에 마감됐습니다. 일부에서 유찰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전략적 투자자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공고 이후 공식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지를 밝힌 곳은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두 곳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매각 흥행 실패와 유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의 예비 입찰 참여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또 사모펀드의 KCGI 역시 컨소시엄 구성 중이어서 본 입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업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SK그룹과 GS그룹, 한화그룹 등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입찰에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에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시아나 메가가 있어서 그 향배는 점점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일단 일주일 안에 최종 후보군을 추릴 예정입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실사를 거쳐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안에 본 입찰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항공사를 사들이는 작업에 증권사나 사모펀드 이름은 왜 거론되는 걸까요? 그리고 예비 입찰 이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이 부분은 정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예비 입찰 참여를 밝힌 기업은 애경그룹과 KCGI,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이 중 KCGI와 미래에셋 대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앞서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가 단독으로 예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본 입찰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GI는 컨소시엄을 누구와 구성했는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본 입찰에 들어가면 매각 지형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한화, SK, GS 등이 참여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와 새로운 짝짓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 파트너,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기업 참여의 문이 열려 있음으로 해서 아주 많은 변수가 생겨난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미래에셋 대우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그리고 애경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입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 양강 구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거론된 인수 후보자들이 왜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원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오늘 예비 입찰에 뭐 현재까지 5곳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졌고 뭐 세 팀은 이미 이름들이 좀 앞서 봤던 그렇죠. 것처럼 나온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멤버들 중에서만 인수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애경그룹과 KCGI 컨소시엄, 여기에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세 곳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두 곳이 더 오늘 예비 입찰에 참여를 해서 모두 다섯 곳이 인수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매각을 주관하는 쪽에서는 뭐 입찰에 누가 참여했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다섯 곳 말고도 이외에 깜짝 후보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거론된 기존 참여자들 중에서도 합종 연행이 가능하고요. 또 사모투자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 중에서는 이번 예비 입찰에는 단독으로 나왔지만 곧 있을 본 입찰에서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결국 당장 오늘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SK나 한화, CJ 등 대기업이 인수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수 후보자들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가장 그동안 많이 이제 이름이 거론됐던 애경그룹의 경우에는요. 예. 현재 국내 1위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까지 가져온다면 아무래도 전체 항공업계에 큰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가진 사모펀드 KCGI는 아시아나 항공의 실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한진칼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HCC 현대산업개발은 면세점 등 레저 사업과 또 SK그룹은 SKT와 연계 마케팅은 물론 반도체 운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그룹은 기존 방산산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열기를 띠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연내 매각, 그러니까 세 달 안에 매각이 가능할까요? 사실 뭐 팔고자 하는 쪽에서는 연내 매각을 못 박았긴 했는데 사려는 쪽에서는 너무 비싸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업계가 예상하는 매각 가격은 2조 원 안팎 수준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긴 M&A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요즘 기름값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예전에 세금을 깎아줬을 때는 기름값도 좀 천천히 내려갔는데 이걸 원래 수준으로 돌리자마자 번개처럼 기름값이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금이 다시 오른 첫날, 그러니까 이번 달 1일부터 기름값이 가파르게 뛴 건 확실합니다. 8월 내내 1,490원대 정도의 기름값이 형성돼 있었는데, 휘발유값 기준입니다. 형성이 돼 있었는데 9월 1일 들어서 바로 1,500원을 돌파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1,520원에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세금이 깎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그 조치 첫날 전국의 11,000여 개의 주유소 가운데 2,900곳가량이, 그러니까 4분의 1가량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다시 올랐을 때에는 전체의 36% 정도, 4,000곳 이상이 첫날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루 더 지난 이틀째를 비교를 해보면 어제까지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체의 55%, 그리고 유류세 인하 당시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전체의 49.9%였습니다. 하루 만에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가격을 올린 곳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유류세는 정유업체가 기름을 정제한 뒤 그 기름을 출고할 때에 붙습니다. 그리고 일선 주유소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의 비축분을 저장해 놓고 있죠. 그렇다면 세금을 깎거나 올렸거나 이 비축분이 소진될 일정 기간 동안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업체 직영점은 매초에 인상과 인하 모두 즉각 반영하게 돼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운영주의 이익에 맞춰서 가격을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세금 인상 이틀째까지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절반 정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리지 않은 주유소도 반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유 전에 가격 비교하셔서 아직은 좀 저렴한 주유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식품과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일본산 제품 판매가 감소했고 일본행 여행객들의 발길도 끊겼죠. 불매운동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지난달 통계는 불매운동의 정점이 아직 멀었음을 보여줍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간 여행객들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항공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한일 항공 노선을 이용한 승객 수는 모두 147만 8,3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 4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여행업계는 이제 8월 성수기 여행 수요가 이제 가장 많은 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7%가 감소하는 등 수요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여행지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 1위 자리를 지키던 일본은 3위로 떨어졌고 동남아가 1위, 중국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는 일본 맥주의 추락이 두드러집니다. 8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2만 3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97%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맥주 수입액 1위 자리를 지켰던 일본 맥주는 지난 7월 3위로 떨어지더니 결국 1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한 편의점의 일본 맥주 판매량도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판매 성수기인 8월 전체 맥주 판매량이 3%가량 증가한 사이 일본 맥주만 외면당한 겁니다. 여행과 맥주뿐만 아니라 의류와 화장품 등 업계 전반에 걸친 일본 제품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의견 수렴을 오늘 마감하고 이달 중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다시 한번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또 딴소리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먼저 이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한일 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총리는 가와무라 의원에게 지소미아와 화이트 국가를 함께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어떻겠냐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측은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 총리는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의 제안, 이게 우리의 조치를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좀 막아보자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일본 입장은 어땠습니까? 일본의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가와무라 의원으로부터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징용배상 판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따로 만남을 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로 가는 수순인데 우리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상의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73%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지만 대응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26%에 불과해 대중소기업 간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기업의 과반이 넘는 55%가 이번 사태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 검사비를 담합한 대형 병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먼저 병원이 어떤 곳들입니까? 네, 신촌 세브란스와 강남 세브란스,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 모두 17개 대형 병원입니다. 이들 병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한두 차례씩 국가별 신체검사료를 같은 수준으로 올리자고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대사관이 지정한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병원 등 5개 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 항목 추가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만 원 올린 14만 원으로, 그리고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3만 원 더 올려 17만 원으로 책정하자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신촌 세브란스와 여의도 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2006년 5월 신체검사비를 3만 원씩 올리는 결정에 합의했고요. 같은 기간 중국 비자 신체검사를 담당한 부산대와 제주대 병원 등 11개 병원도 검사비를 3만 원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담합을 벌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각 지정병원들은 대사관과 협의해 신체검사비를 결정하는데요. 병원 간 비용차가 심하면 수검자들이 더 저렴한 병원으로 쏠려서 검사 신뢰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대사관의 우려에 병원들끼리 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담합에 나선 겁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신체검사비 결정 과정에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 경쟁이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늘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고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오겠고요. 아침 기온 20도 선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까지 받아 일요일까지 비가 길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